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낙심. 이 한자말로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이 마음이 떨어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에 이거 디스가 붙으면요, DIS가 붙으면은 이게 아주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디스어포인먼트, 이 마음이 떨어졌다. 이게. 디스커레지, 아주 실망했다. 아주 낙심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미국 사람들이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디스하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떨어졌다. 이게.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지면 안 되는, 우리에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실패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코 품어서는 안 될 것이 낙심이다.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첫째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독일의 신학자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낙심이라는 것은 신앙의 절대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은 바로 희망이다. 신앙은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앵커리지.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디스커리지가 아니고.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다. 그럽니다. 희망의 신학이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이몰트만이 하시는 말씀이 희망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희망. 절망하면, 낙심하면, 여러분 마음이 떨어지면 그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라는 분은 그랬어요. 절망은 절망이라는 말과 낭망이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낙심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멀쩡했던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큰 병을 걸머진 사람도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쾌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가. 근데 사람들이 뭐 낙심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낙심합니까? 그건 기대했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때에, 대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나를 나가라고 해.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내가 나가야 되는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충성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나가라 그래.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낙심을.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60점을 맞았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예, 기가 막힌 낙심하게 됩니다.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열심히 참 기업을 읽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쳤는데 자식들이 탈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자신이 개척한, 정말 희생하면서 개척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해요. 파당을 지어서 싸워요. 은사를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뭐 자기 아들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집 한 채 없이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출세한 아들, 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바울은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보면 이 나타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만 참 셋방살이 목회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기대치에 못 이를 때에 낙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다, 순간이다, 찰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두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바라봤던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품을 때에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와 함께 아주 손꼽히는 세계적인 그런 작가죠. 이 고흐의 작품, 뭐 캘렌더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인쇄돼서 나오는 걸 보는데요. 이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는데 이 아버지 영향을 받고 고흐도 이 성직자의 길을 내가 가게 되겠다. 예, 목회하는 것에 참 보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 수업을 받는 중에 벨기에 있는 더 그림 보르네지라고 하는 그런 주로 갔어요. 그게 어떤 곳이냐면은 탄광촌입니다. 가난한 광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거기서 좀 일을 했습니다. 이 탄광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함께 일하던 어떤 광부가 기계를 포장했던 천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기계를 포장했던 천을 잘라가지고 작업복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 광부의 입은 작업복의 등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취급주의, 취급주의, Excuse me, I need a handle with care. 뭐 이런. 예? 우리가 이 공항 같은 데 수화물을 붙일 때에 취급주의 그러잖아요. 막 깨지기 쉬운 거. 예? 깨지기 쉬움 이런 글자가 그 친구의 등짝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예? 프레줄이라 그러나요? 깨어지기 쉽다. 유리잔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들고 갈 때는 그 깨어지기 쉽다. 파손되기가 쉽다. 취급을 주의하시오. 이
친구의 등짝에 새겨진 그런 이 문구를 보고 고호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치지만은 기계를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해입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취급을 조심해서 해라. 이 포장했던 천의 문구가 올라온 것이지만은 고후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후가 거기서 자극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10여 년 동안에 800여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색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후의 그림이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이 고후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말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런 질그릇. 우리 질그릇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내용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잘것 없는 그릇인데, 무엇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고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이런 문구가 맞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런 딱 그저 금이 가기 쫙 좋은 그런 도자기 그릇에 불구하지만은 그렇게 낙심을 하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낙심하게 되죠. 내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내가 인기 있었는데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잃어갈 때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날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서 아하, 내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릴 때야 뭐 엄마 아빠가 전부잖아요. 아빠 아빠 하면서, 예, 저희 아들들도 그냥 아빠 아빠 그러면서 막 안기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전화해도 뭐, 예, 관심도 없어요. 예, 보면 야,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목사님을 헌신예배 때 모셔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강단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노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피곤치 않게 하죠. 노종이라고 하는 말, 이분이 처음 듣는 거예요. 예. 물론 저보다 선배님이고 나이는 좀 들으셨지만은 노종이라는 건 좀 과하다. 저는 누가 설교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아주 예, 늙으신 목사님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참, 그냥 그때 정말 예, 자기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왔나?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기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고 탄력 있던 육체가, 촉촉하고 그렇게 아름답던 육체가 쪼글쪼글해져 갑니다. 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뭐 오이 마사지, 무슨 뭐 또 뭐 있어요? 마사지 그 해도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참 예뻤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예, 그 사진을 잘 이렇게 안 찍어서 이제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이게 육체가 쇠잖아. 육체가 쪼글쪼글해져 가는 거구나.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서서히 이제 죽음의 물결이 나를 덮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인생 내가 다 살았구나 그럴 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잃어버린다. 상실감에서 오는 그런 낙심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그걸 찾을 수가 있느냐? 우리 속사람, 속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속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 간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했었는데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제는 목표를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에 낙심하는 겁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좌절됐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연애를 하다가 이게 연애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스케줄을 잘 짜고 말이에요. 그래 준비했는데 번번이 딱지 맞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이게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장벽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한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바울은 많은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에요. 많은 환란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으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서도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늙어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로마 감옥인데 그게 무시무시한 감옥, 정치범들을 가두는 아주 끔찍한 감옥이에요. 예,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 환란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란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는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환란을 만났는지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이런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가 부서졌는데 세 번씩이나 일주야를 기품 위에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당한 환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사에 가다가 당하는 그런 환란. 여러분 이런 정도의 장애물이면
낙심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탄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매를 수도 없이 맞고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맞고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한 그런 중에도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은 그런데 그 질그릇이 그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깨어지지 않은 아주 능력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그릇이다. 어떤 분이 불란서를 여행을 하는 중에 시골의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이런 장신구 점에서 중고품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나 싸니까 그래서 싼 값에 샀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오는데 이 공항에서 이 세관원이 엄청나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에서 산 가격보다 몇 배 많은 그런 세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세금 낼까? 아유, 그래도 샀으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보석 감장사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몇 푼이나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 현미경으로 이걸 다 조사하던 이 보석 감장사가 말이에요. 그냥 우와! 그러면서 확대경을 갖다 줘요. 당신 눈으로 직접 보라고 말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예? 왜 이 보석 감정사께 놀랐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여기 조씨가 나오네. 조씨. 조세핀. 조씨가 프랑스에도 있나 봐. 조세핀에게 누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다. 야, 이 골동품을 산 사람이 모르고 샀는데 그냥 갖다 팔고 이 사람도 그냥 샀는데 세관에서는 알아본 거예요. 세관에서는 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택스를 매긴 거고 이 감정사에게 와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목걸이가 뭐 대단합니까?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나폴레옹이 직접 자필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조씨한테 줬다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나폴레옹이 사인한 것 때문에. 네? 여러분 조씨라고 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나폴레옹이 사인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사인했다는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다. 예, 네? 그거 뭐. 요즘 시가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인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담고 싶다고 다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담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담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예비된 그릇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릇을 쓰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 깨끗해야 이렇게 물을 담잖아요. 깨끗한가 아닌가 보고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지. 여기 더러워요. 그러면 아무리 갈증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이 뭐 고춧가루가 한 대 붙었어요. 그 기쁨으로 식사하기가 어렵죠. 저는 한번 쳐다봅니다. 거기 뭐 얼룩이 저 있고 뭐 밥풀이 뭐 네? 밥풀떼기가 붙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 좀 닦아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이런 거 보신다 이게예요. 아, 제 쓸만하구나. 깨끗하구나. 이거 보신다 이게예요. 깨끗한가, 더러운가,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금이다, 은이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금그릇이 더러우면은 여기 담을 수 없어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청결의 문제다. 이게 성결한가, 거룩한가 하는 거예요.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더러우면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 경영학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된 여러분 GE의 회장, 잭 웰치 회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의 그 봉급이 1만 5천 불이었어요. 1만 5천 불. 그런데 2001년 지금부터 한 10여 년 10몇 년 전에 그 사람의 연봉이 1,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210억 원. 210억 원.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번 돈이 6억 8천만 달러나 된다 그래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기가 뭐냐면 사람을 잘라내는 게 특기예요. 사람을 쓰다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중성자탄. 중성자탄. 얼마나 많이 잘라버리면 그래요. 82년 뉴스위크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경영자다. 84년 포천이라는 잡지에서, 이 경영학 잡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5년 동안 직원을 이제 관리하는데 5명 중 1명 꼴로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8만 명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관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 그룹으로 구별해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 A그룹, 아주 탁월한 그룹입니다. 20%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열정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거 아닙니다. 아주 열정이 있어요. 빨리빨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방 뭘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회사의 중추,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B급으로. 그러니까 헌신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나머지 10%는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C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C급에 있는 사람들을 또 거기서 또 골라내는데, 추려내는데 어떤 사람을 골라냈을까요? 낙심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 그러니까 A급과 B급의 차이가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C급의 사람은 낙심한 사람, 낙심한 사람. 여러분, 기업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이 헌신도와 성실이 중요합니다. B급의 사람들이 중요하지만은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는 A급의 사람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기 반대되는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C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찾아내서 이 사람이 회장이 하는 일이 낙심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회장이 하는 중요한 업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사정책이 있다면 보겠어요. 열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 야, 이제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끝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남편이 뭐 이제 끝이다. 우리 교회도 별 수 없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 이 낙심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게 뭐 낙심이 계속 옮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면 또 옆으로 옆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전염이 돼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이런 낙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A급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청결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깨끗하고 볼 때도 깨끗하고 교회에서만 깨끗한 게 아니고 세상 밖에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릇, 후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낙심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